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 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에서 함께 다뤄볼 종목은요,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 예, 리포트 제목이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아세요? 네. 이거 아세요? 이거 그 유승준 씨가 네. 예전에 광고에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러면서 이제 그때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컴퓨터 광고 속도 관련된 네. 그런 통신 광고였을 거예요. 퀄컴. 먼저 퀄컴에 대해서 일단 그렇다면 블룸버그에서 나온 투자 의견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으로 보면 매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64%, 보유 의견이 33%로 매수와 보유를 합쳤을 때 9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 보면 매수 64%, 보유 33%, 거의 매도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의견으로 현재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다른 뭔가 경쟁 기업들보다 굉장히 또 우위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퀄컴 주요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5G 시대의 가장 큰 수혜 기업 중에 하나로 통신 반도체 시장의 전통 강자인 퀄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 몇 년간 신규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성장성 악화를 경험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앞다퉈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동사의 수익성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허웨이 등 신규 경쟁 업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지난해 점유율 88%로 5G 스마트폰 AP 시장 선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동사의 기술력이 독보적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스냅드래곤 865는 출시 3개월 만에 70여 개 스마트폰에 탑재가 예정될 만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모바일 프로세서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또 5G 시대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 연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서 5G 통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퀄컴의 고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저도 지난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초였나 재작년이었나 그 삼성에 처음으로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고개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름이 왜 드래 스냅드래곤이니까 뭐 그러면서 그때야말로 아 이게 굉장히 또 빠른 그런 속도를 구현해내는 그런 반도체 칩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매력도를 체크해 보려면 어떤 부분부터 좀 봐야 되나요? 네, 먼저 퀄컴이 통신 반도체 시장의 전통 강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5년 MIT 동창생 7명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인데요. 당시 이 7명이 회사를 설립할 때의 목표가 Quality Communications 해서 양질의 통신을 제공하자라고 하면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이름이 Quality의 Call과 Communications의 Com을 따서 퀄컴이 됐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모바일과 PC용 프로세서부터 RF 시스템, 모뎀, 안테나 등 다양한 통신용 반도체를 설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모바일용 반도체 칩셋 스냅드래곤 시리즈는 스펙별로 제품군을 출시해서 하이엔드부터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보시면은 계속 몇 년 동안 40에서 50%대 통신 반도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단 시장 점유율에서 굉장히 높은 그리고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거부터 쭉 스펙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저는 1, 2, 3, 4 이름만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된 거죠? 이제 이 스냅드래곤 네. 이제 8 시리즈가 가장 최근에 나온 시리즈인데 이따가 뒤에 가면서 왜 제가 제목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고 지었는지 가진 스펙을 다른 것들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부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퀄컴의 사업부는 크게 세 개로 분류되면서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과 세전 이익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 첫 번째 부문은 QCT라고 하는데요. 통신용 반도체를 설계 공급하는 부문으로 2019 회계연도 기준 매출이 75%, 세전 이익이 40%를 차지하면서 매출이 무려 3분의 4를 창출하는 주력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QTL은 퀄컴 테크놀로지 라이센싱 사업부로 다시 말하면 기술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은 23%지만 세전이익이 5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전이익 마진이 무려 64%에 달하는 캐시카우 사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QSI라고 해서 퀄컴 스트래티지 이니셔티브 해서 신사업 연구나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성장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퀄컴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이 종목이 안 오른 건 아니잖아요. 주가도 좋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역시 5G 상용화의 수혜주라는 것입니다. 네. 5G 통신이 퀄컴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침투율이 포화기에 접어들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연장되면서 신규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2015에서 2017 회계연도 동안 동사 매출도 보시면은 매출 성장률이 0% 이하로 역성장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지난해 4월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 출시를 전후로 동사 매출 성장률도 다시 0% 이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G 통신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동사 칩셋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사가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수혜업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해에 보면 동사가 5G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 88%를 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최첨단 5G 스마트폰 플랫폼인 스냅드래곤 865는 삼성전자 갤럭시 S20 시리즈를 비롯해서 이미 70여 종의 스마트폰이 해당 플랫폼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에도 동사의 5G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동사의 5G MSM 출하량이 2023년에 2억 4,760만 개로 2019년 출하량의 40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작년 기준으로 뭐 퀄컴이 이만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도 이렇게 있는데 뭐 개인적인 약간 애국심적인 마음으로는 삼성전자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조차 또 퀄컴에 칩을 쓰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5G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퀄컴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퀄컴의 독보적인 스펙을 보유한 5G 모바일 플랫폼들은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 네, 향후 5G 통신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시 퀄컴이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1위를 유지하면서 또 그에 따른 수혜를 지속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은 앵커님께서 삼성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제 시장조사 업체의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는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조금 증가할 커지네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퀄컴은 작년에 88%에서 46%로 다소 떨어지지만 여전히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AP, 모뎀 및 RF 칩 등에서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런 핵심 부품에 있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동사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이 궁금해하셨던 스냅드래곤 865는 현존하는 최고의 모바일 프로세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CPU, GPU뿐만 아니라 AI나 뭐 카메라 성능 전 부분에서 경쟁사의 엑시노스 990이나 기린 990 대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갤럭시 S20을 대부분의 모델이 자사 제품 대신에 동사의 스냅드래곤 865를 채택한 점도 동사의 기술력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이 중요할 텐데 이번 1분기나 앞으로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도 회사의 성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면 2021 회계연도 동사의 EPS는 $5.23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년에 $3.63 대비 44%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동사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 관련 합의에 성공하면서 $47억의 라이선스 매출이 2019 회계연도 3분기에 반영된 데 따른 역기저 효과로 2020 회계연도에는 매출 및 이익이 일시적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실적 관련해서도 들어봤습니다. 퀄컴 어쨌든 이 시장에 있어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강자임이 확실하고요. 관련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 내용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 팀의 정다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